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후에 SBS 한국어 뉴스입니다. 2024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세계기상기구가 전망했습니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잠재적 무역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호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호주 항공사 렉스가 지역 노선을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이 연방정부로부터 8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세계기상기구가 전망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의 2024년 전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서 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4도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관측 이래 가장 더웠습니다. 올해 첫 9개월 동안 엘니뇨 현상이 지구온난화 가중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현지 시간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첫날 발표됐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수치도 상승 중이며 해양온난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은 올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셀레스트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세계가 환경적, 인도적 재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state of climate update confirms that 2024 is on track to be the hottest year on record. 사울로 사무총장은 기후 현황 업데이트가 이전 모든 기록을 경신했던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뜨거운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5년부터 2024년이 이 가장 더웠던 10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단 한 세대 내 기후변화 속도가 너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잠재적 무역 긴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호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찰머스 장관은 11일 이 호주 국제문제연구소 연설을 통해 미국 지도부 교체에 대한 호주 경제학자들의 전망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는 두 초강대국 간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찰머스 재무부 장관은 호주가 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이 트럼프의 리더십이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expect the U.S. administration to bring a different suite of policies. And we're confident in our ability to navigate that change. 찰머스 장관은 물론 미국 행정부가 다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파트너 국가로서 호주는 이러한 변화를 알아채고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그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물가 압력이 예상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와 반응 그리고 이어질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호주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항공사 렉스 에어라인즈가 지역 노선을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로부터 8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항공사는 지난 7월 자발적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이 주요 대도시로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 한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ACCC에 따르면 렉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이후 항공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위원회의 항공사 경쟁에 대한 이 최신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렉스 붕괴로 인해 국내 항공산업이 더 집중화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7월 이후 경쟁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ACCC는 이 국내 승객의 65%가 퀀타스 또는 제스타를 이용하면서 이 항공사 퀀타스가 국내 항공시장의 지배적인 항공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퀀타스와 버진 오스트레일리아의 시장 점유가 98%에 달했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의 강압적인 전술을 폭로한 이 남호주 출신 내부 고발자가 24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후 지지자들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처드 보일은 호주 국세청 문서를 촬영하고 이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혐의로 내년 말 형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며 장기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적용된 적이 없는 연방 내부 고발자 보호법 하에 이 보일이 마지막으로 면책 신청을 했지만 지난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연설에서 그는 ATO에 대한 추가 우려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앞두고 다른 내부 고발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Albanese Dreyfus government would like to sit down and talk with me about how to improve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laws, I'd happily do that. 보일은 알바니지와 드레이퍼스 정부가 이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개선하는 문제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기꺼이 그들과 악수할 것이라면서 그 어떤 악감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호주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고 이 문제가 많이 회자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빅토리아주 리델스 크릭에 있는 한 유치원으로 물탱크를 실은 트럭이 돌진하며 이 유치원에서 일하던 43살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가 보도합니다. 물탱크를 실은 트럭이 유치원 울타리를 뚫고 충돌하며 40대 여성이 사망하고 어린이가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멜버른에서 북쪽으로 55km 떨어진 리델스 크릭의 메인로드에서 발생한 사고로 빅토리아주 경찰은 유치원에서 일하던 43살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3살 된 어린이는 팔부상을 입고 로얄 어린이병원으로 후송됐으며 경찰은 아이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도로를 벗어나 유치원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의 소유회사인 맥켄지 워터의 앨런 맥켄지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로 리델스 크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충돌 사고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이며 관련자와 가족,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조사를 맡은 크리스찬 폰텅크 선임 경사는 트럭이 유치원에서 약 120m 떨어진 다리에서부터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리에 약간의 접촉이 있는 것 같다. 파편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텅크 경사는 실제로는 더 나빠질 수도 있었던 비극적인 상황이라며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 중 하나로 오늘 어떻게 사망자가 한 명뿐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주 보건부 장관인 메리앤 토마스 의원은 부상자를 도운 응급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말 끔찍한 사건으로 희생자 가족과 리델스 크릭 지역사회와 우리의 마음이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멜버른 오번 사우스 초등학교에서 SUV 차량이 울타리를 뚫고 충돌하며 11살 소년이 사망하고 다른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은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원주민 부시 레인저즈 관리인들이 이 세계 야생동물기금과 협력해 이 파괴적 산불 이후 멸종위기에 처한 검은발 바위 왈라비의 생존을 돕고 있습니다. 서호주 웨스트 킴벌리 지역에 서식하는 이 검은발 바위 왈라비의 개체수는 한때 약 2,500마리로 추정됐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약 500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합니다. 2023년 11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왈라비 서식지인 어스키 산맥의 약 75%가 불에 탔습니다. 세계 야생동물기금 호주지부의 피우스 그레고리는 이 산불 전에는 많았지만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동일한 개체수를 찾을 수 있을지 관찰하고 있으며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존을 돕기 위해 지역 레인저들은 야생동물기금과 함께 왈라비에게 보충 먹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닉 와이너는 이 칠면조가 먹이를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 먹이 급여기를 이용한 먹이 제공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린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령에 서명했다고 이 북한 매체가 보도했는데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수반이 어제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합니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비준된 조약에 서명한 상태로 북한도 이틀 만에 같은 절차를 마무리한 겁니다. 조약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조만간 이와 관련한 절차도 예상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을 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쟁 지원을 명문화한 조약의 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과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 한국 원화는 917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한두 차례 소나기 오고 18도에서 26도, 멜번 한두 차례 소나기 오고 16도에서 20도, 캔버라 소나기 오고 폭풍우 가능성 있으며 11도에서 26도, 브리즈번 역시 소나기 오고 폭풍우 가능성 있으며 22도에서 31도, 아들레이드 곳에 따라 흐리고 13도에서 23도, 퍼스막스입니다. 13도에서 31도, 호바트 소나기 가능성 있고 12도에서 21도, 뉴카슬 한두 차례 소나기 예상되고 17도에서 26도, 울릉공 한두 차례 소나기 오고 폭풍우 가능성 있으며 18도에서 24도, 타운스빌 대체로 맑고 25도에서 33도, 케언스도 대체로 화창하며 23도에서 33도, 다윈 역시 대체로 청명한 하루 예상됩니다. 27도에서 36도, 서울은 내일 구름 많고 8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후에 SBS 한국어 뉴스 마칩니다. 좋은 하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